아무리 남녀가 유별하는 시상이 지났다고 해도 그렇지 상상님도 앉으시는데 그리 부끄러운 짓을 저거 하는 거예요? 하춘, 저 아저씨 누구야? 분명히 어디서 본 놈 같은데 저분이 누나 애인이야? 촉새처럼 생겨가지고 어디서 봤더라 어디서 본 듯한 남자가 왜 못담시 어째서 해필이면 정은이랑 저거냔 말이여 삼촌! 삼촌은 저 아저씨가 더 싫어? 아니, 그때 그 아저씨가 더 싫어? 어? 나는 두 놈 다 거의 비슷하게 짱으로 싫어. 응? 종아, 어쩌다가 이랬어? 조심하지. 자, 다 됐다. 와, 어디서 이랬어? 빨리 여기도 해줘! 자식, 반말은... 아, 요새 초등학생 방학이 왜 이렇게 긴 거야? 집에 안 가, 임마? 안 가. 임마, 나 엄마 걱정하셔. 엄마 없어! 자식, 되게 좋겠네. 예, 비양보건진료소입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비양보건진료소입니다. 말씀하세요. 은호야. 이거 봐요, 아빠. 왜 내 말 못 믿고 그래? 약혼식 사진이야, 아빠. 딸, 민정이, 데리지 마. 대답 해드려 얼른. 예, 안 데리겠습니다.
선생님. 어쩐 일이세요, 선생님? 날 이제 알아보는 거냐? 내려오지 마라. 네? 예, 있어. 아버지한테도 얘기했습니다. 네 아버지 때문이야. 예? 네 아버지 동창인 대학병원 원장하는 강 교수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. 심장이 이상하다고 체크하러 왔더래. 절대 비밀이라고 하면서. 아버지가요? 초진을 해보니 심장 펌프 능력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져서 다시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했더니 싫다고 하더랜다. 나더러 설득을 좀 해보라고. 자기 말은 도저히 안 듣는다고. 지금 내가 니에비 강의하는 학교에 가서 잠시 보고 왔는데 내 말도 안 듣더라. 네가 지금은 애비 곁을 떠날 때가 아닌 것 같다. 정원인 어디 안 가고 잘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. 보건소에 제 동생하고 정은이하고 같이 있습니까, 선생님? 여보, 배고파, 밥 좀 줘. 엄마, 나도 배고파. 뭐예요? 얘가 엄마 놀이하고 놀자는데요? 근데 내가 엄마라겠소? 얘가 엄마라겠소? 야, 맛있겠다, 어? 아빠, 기도해야 돼. 아빠? 아, 아직도 노는 거야? 할아버지는 꼭 기도하셔, 아빠. 맛있는 밥을 먹게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여보, 아, 이건 너무 짜다. 그치, 아들? 엄마, 얘는 왜 맨날 계란만 줘?